난 글로리를 안 봤다. 손 내려. 너네는 알고 있네. 내 앞 시간에 예비고를 할 때도 멋지다 박연진. 후! 근데 애들 표정이 더. 그래 멋지다. 네가 몰라? 그러니까 모른대. 당황스럽다. 그 카지노 갔다 손. 아, 한 명밖에 없어. 두 명. 아, 이것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알 수가 없어. 그 박서희 씨죠. 참의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세영 씨 돈 들고 튀었다면서. 돈 갚으시죠? 갚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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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으시. 멋지다, 참의식! 와! 미친놈이라고? 들어보십시오. 자, 나랑, 너 책이 없어? 받긴 받았어? 자, 나랑 작년 11월에 만났던 분도 여기 있단 말이죠. 지금 2월입니다. 맞죠? 1년이라는 건 이런 거야. 시간의 이 속도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해왔던 이 속도에 두 배가 걸린다, 2학년은. 엄청 빨라요. 2배속이야. 3학년 땐 이거의 4배속이란 말이야. 정시 차림 끝나 있어. 지금.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있잖아. 그걸 방치하는 건 그건 네 잘못이야. 지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메워야 돼. 채워야 되고. 그걸 하지 않는 건 네 잘못이라고. 이거 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내가 어법이 안 되면 어법 추가 교재를 하건 아니면 리본을 다시 듣건 뭐든 채워야죠. 내가 단어를 많이 몰라요. 그럼 제발 이것 좀 해. 여기 있는 지문 다 오답률이 높은 건데 여기 있는 지문에서 단어를 익혀. 이거 단톡방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선생님 이제 2월달 2주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괜찮아. 첫 번째로는 그냥 해석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다음날도 해석해. 그 다음날도 해석해. 여기까지 되잖아? 그럼 너 여기 있는 단어 이제 보기만 해도 알거든. 4일차에는 근거를 찾아서 설명해봐, 말로. 5일차도 설명해봐. 6일차도 설명해봐. 7일차도 설명해봐. 8일차도 설명해봐. 9일차는 다시 해석해봐. 10일차에 다시 설명해봐. 과외하듯이. 10일에 걸쳐서 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워져요. 언제까지요? 수능 볼 때까지요. 다 외워집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설명 못해요. 설명을 해보라는 거야. 말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 텅텅 비워두죠. 해봐. 나는 자리를 못 찾겠어. 이 자리를 못 찾는 게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나중에 영작 연습할 때 성분과 자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의미 덩어리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 이게 주어고 이러한 주어라고. 그게 동사한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건 자리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야. 그 천일무침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닌 기본 문장이잖아. 짧잖아요. 단문이잖아. 근데 그게 문장의 전체거든. 모든 문장은 다 그렇게 생겼어. 단어만 붙어 늘어날 뿐.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아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건 네 잘못이라고. 그리고 의사가 효주야. 그 약은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고 이틀 뒤에 다시 봅시다. 저 그때 시간이 없는데요? 아, 그럼 3일 뒤 괜찮으세요? 3일 뒤. 그때도 시간이 없는데요?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은 괜찮으세요? 그때도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다다음 주 수요일은요? 그때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의사가 뭐라 하냐면, 그럼 죽으면 봅시다. 하라고 할 때 해.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그럴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매년 고3이 되고 새로운 예비고를 들어오고 그때마다 좀 약간
좀 슬픈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렇게 늙었다는 거잖아. 한 해 안에. 너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인데. 나는 지금 다 떨어졌어, 이제. 꽃잎이 없어. 마지막 잎새 알아요?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나쁘지 않았어. 멋지다, 정세용! 하지만. 뭔가 나를 발전시키는 일을 멈춰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차이를 만듭니다. 뭔가를 노력해봤다와 하지 않았다는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 그런 경험을 가져가라고. 모두 다 서울대 갈 수 없어. 그렇지만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 너네 이번에 그 인터넷에 글 올라왔는데 서울대 정시 최초화. 봤어 점수? 그 말도 안 되는 점수야. 국어 2등급이야. 수학 1위에요. 미적인데 원점이 96이었죠? 아, 원점 아니지. 100분위가 96. 원점 모르죠. 그리고 영어가 2등급? 탐구가 하나가 3, 하나는 2를 받더라고. 물투였나? G2였나? 그것도 3인가 2요. 이 점수가 말도 안 되는 점수인데. 그래서 서울대 자연생명공학인가? 그 계열이 붙었죠. 최초업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 정도면 물론 투 과목과 수학이 아무튼 변별을 주긴 했겠지만 그 정도면 서울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 때는 그 정도 점수면 서울대 절대 못 갔어요. 너네는 가능한 일인 거잖아.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다 접고 정시만 할까요? 아니. 수시를 하면서 정시도 준비하면 되잖아. 일단 재학생할 때 하나만 몰빵을 하면 수시가 몰빵이 맞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정시를 하는 거지. 근데 어거지로 끌려가자 하지 말고 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나? 영어는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공부시간 확보에 가장 좋다. 가장 좋은 거야. 내년 이맘때 되는데 어떤 걸 풀어도 95, 98이면 나는 거의 완성형이잖아, 모의고사는. 그럼 내신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우리 알키미스트 하는 것처럼 꾸준히 국어 영어를 좀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챙길 수 있으면 영어 학원도 안 다녀도 되거든. 내신이 끝나는 동시에. 맞잖아. 혼자 챙길 수 있으면. 너 혼자 챙길 수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하면 되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 남은 시간에 수학하고 과학하고 국어하고. 근데 국어쌤한테 물어봤는데 국어가 4등급 이하. 애가 고3 때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수능날 몇 등급까지 맞을 수 있나? 1등급 맞을 수 있냐? 근데 어렵대. 어렵대. 하지만 너네는 시간이 있죠? 올해 수능이 2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를 고3이라 생각해 보시고 내년을 재수한다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다. 학교 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인생이 서희야, 서울대 가는 게 좋아? 연금 복권 당첨되는 게 좋아? 연금 복권 당첨되는 게 더 좋지 않나? 20년 한 달에 500만 원씩이죠. 나이스. 멋지다, 연금 복권! 너 자체가 하나의 복권이라 생각 안 해봤어? 너 자체 하나의 복권이야. 누군가 너를 긁는 거지. 네가 당첨일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있죠. 당첨인지 꽝인지 네가 바꿀 수가 있다. 지금 너가 너라는 사람 바꿀 수 있다고. 이거 야, 너네 잘 생각해. 현강학원을 다니는데 성현아, 현강학원 다니는데 숙제관리를 받지 못하면 인강되는 게 훨씬 낫다. 뭐 시간 아깝게 왔다 갔다 할 바에 인강되는 게 낫잖아. 뭐 숙제는 하기 싫으면 그냥 대충 하다가 수업만 들으면 되니까. 숙제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인강되는 게 낫다고. 숙제 관리를 받아야 돼. 해야 돼 이거. 그 인강 다 인강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손 EBS관 내과관 없죠? 너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너 들어보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 이거 좋대 장바구니. 어 좋대 장바구니. 오오 이제 들어볼까? 잠깐 교재가 와야 됐지.
드셨어. 오케이. 들어볼까? OT를 듣다고? 좋았어. 오늘은 OT까지. 다음날. 이제 일간을 들어볼까? 일간을 다 들었어. 좋았어. 그 다음날. 2강은 내일 늦지만 어제 들었잖아. 그 다음날. 3강은, 엊그저께 들었으니까. 좀 다음에 듣지 뭐. 그 다음날. 그냥 주말에 한 번에 몰아서 듣지 뭐. 주말에. 아, 그럼 뭐, 다음 주에 들어도 되겠다. 1년 뒤. 아, 이거 못 들었는데 끝났네. 그게 문제인 거야. 그걸 듣는 방법이 있지. 엄마가 네 옆에 계속 앉아있으면 된다. 너 인강 들을 때. 그럼 듣는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엄마 옆에 앉아있으면 지영아 공부 돼야 안 돼? 안 되죠. 공부 안 돼요. 계속 앉아있잖아? 그럼 공부밖에 할게 없어. 그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닌겐이거든. 환경을 조성해야 돼. 오늘부터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나 진짜 공부하고 싶어. 나 숙제할 때내 옆에 앉아있어. 그럼 엄마는 뭐 하라고? 엄마도 공부해. 하면 하게 돼 있어. 공부 좀 해, 공부 좀. 이태야! 공부! 하고 엄마는 거실 가가지고. 뭐 어찌다 박현진! 이거 보고 있으면. 내가 공부가 되냐고. 학부모님한테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어.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자꾸 애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야. 본인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을 보거나 뭔가 하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애 옆에서 해야지 애가 하지. 어? 내가 애한테 랩 좀 하라고. 랩! 랩! 아빠 해봐. 뜨뜨뜨 하면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33번 함의 추론 해볼게요. 야, 이게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한데, 자, 나 좀 봐봐. 이런 경우는 드문데, A가 is B입니다. 비동사는 뭐죠? equal이잖아. 맞죠? 그럼 A와 B는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근데, 나 봐봐. 이 문장 앞에 A는 X래. X입니다, 이거. 결론, B는 뭐죠? X예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이 문제 중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33번의 그 밑줄 친 문장 보면 This is a cage model이라 써 있습니다. 맞아요? 그 this에 세모 쳐봐. 그 this가 뭘 의미하니? 앞문장이거든. 그래서 this에서 두 번째 줄 위입니다. Ideally 보여요? 거부터 형광펜 쫙 쳐봐봐.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 드물어요. 처음부터 읽고 주장을 찾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얘는 쓱 봤더니 그 this is 밑줄이고 this는 앞문장이거든. 그 앞문장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Ideally, 이상적으로 there should exist, should 반드시 존재해야 돼. Asian cultures, 고대의 문화가 존재해야 돼. For modern consumers to gaze at, 현대의 소비자들이 gaze 하도록 or even step into, 심지어 참여하도록 for a while, 잠깐 동안 while traveling or on holiday, 여행 도중이거나 주말 동안에. 한 번 더 할게. Ideally, 이상적으로라고 쓴 건 이게 작가의 주장을 암시하지 않나?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이잖아. 맞죠? should라는 것도 작가의 주장을 암시하지 않나? 이 사람 주장 이런 거야. 이상적으로 보자면 고대 문화가 존재하긴 해야 되거든. 현대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가 게이젯도 하고 참여도 해야 돼. 그러니까 존재해야 된다고. 맞아? 그게 케이지 마델이래요. 됐니? 그럼 케이지 마델의 의미는 형광펜 친 거를 살짝 바꾸면 됩니다. 보기 1번입니다. Preserving a past culture.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 In its original form. 원래 형태로. For consumption. 소비를 위해서. 1번 괜찮네요. 왜냐면 앞문장에서 고대 문화를 보존하자고 했잖아. 있어야 된다고.
현대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럼 1번 괜찮네. 2번, restoring local cultural heritages. 복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 유산을요. That have long been neglected.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3번, limiting public access.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는 건 틀린 겁니다. 앞 문장에서 대중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4번, confining tourism research. 제한하는 것입니다. 관광 연구를 to authentic cultural traditions. 진짜의 문화 전통을 위해서. 5번, maintaining a budget. 예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문화 정책과 규제를 위해서. 앞 문장을 그대로 풀어낸 건 1번밖에 없죠. 실제 답 1번이에요,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앞 문장이잖아. 됐어? 잠깐만. 아, 뒤에 해석하면서 해줄까? 해석하면서 해줄게. 1번. 어차피 주장을 찾는 거였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근데 this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습니다. 1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Tourism was seen. 관광은 보였거든요. As a huge monster. 거대한 몬스터로. Invading the areas of indigenous peoples. 침범하는 몬스터인데 지역을. 토착 민족들의 지역을. Peoples 하면 민족이야. Introducing them to the evils of the modern world. 도입하는 거죠. 악을. 현대의 세상의 악을. 그러니까 1번 동안. 1번은 오랫동안 관광은 악마야. 몬스터야. 2번. 그치만 연구가 보여줬죠. 이거 올바른 방법이 아니래. 관광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2번 그거 아니래요. 3번. 대부분 지역에서 관광객들은요. 환영받고요. 토착민들은요. 관광이라는 걸 패스, 경로로 본대요. 현대와 경제적 발달에. 그러니까 좋게 본대. 관광이 좋은 거래. 4번. 그치만 그러한 발달이라는 건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나 보지. 5번. 관광이라는 건 발전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좋은 점. 그치만 대부분 종종 의미하잖아요. 전통의 손실과 문화적 독특함을. 그건 나쁜 점. 6번. 그리고 당연히 예시들도 있잖아요. 문화적 오염, vulgarization, 상스러움, 그 다음 phony folk cultures, 가짜 민속 문화 같은 안 좋은 점. 7번. 배경은, 그러한 특징들의 배경은 종종 more or less라는 건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낭만적이고, 그 normative ideas, 규범적인 생각이래요. 이전에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authenticity, 진정성에 대한. 그런 게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진정성에 대한 규범적인 관념이래. 8번, 이게 주제문이야. 이상적으로 보자면, 반드시 고대 문화가 있어야지, 현대 소비자들이 gaze at, 보거나, 심지어 참여하도록, 잠깐 동안은, 여행 도중이거나, 휴일 동안에. 9번, 이게 바로 케이지 모델인데, 이건 방어하긴 어렵죠. 국제적인 세상에선. 우리 모두 다 토착민이건 아니건 간에 똑같은 사회적인 패브릭, 구조 안의 부분인 그런 곳에서 이건 막긴 어렵지. 그럼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은 3번, 4번, 8번. 굳이 따지면 4번, 8번이네. 발전은 양날의 칼인데 이상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보존하긴 해야 되는데 현대 소비자들이 와서 참여도 해야 돼. 전개 방식, 통념 비판. 통념 비판. 야, 관광 안 좋은 거 아니야? 몬스터잖아. 아니야, 아니야. 좋은데, 좀 양날의 검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존하긴 하되, 보존하긴 하되, 현대 관광객들이 참여하게끔 하자. 됐어? 34번입니다. 어휘죠? 낱말했음. 첫 줄입니다. Over the course of the past 40 years. 앞뒤에 근거 있어요. 없으면 주장 찾아서 다 맞춰볼 거야. 지난 40년 넘게 no country on earth,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도 has cut, 잘라버린 나라가 없나 보지? It's alcohol consumption more than France. 알코올 소비량을 줄인 나라는 없답니다. 프랑스보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가 알코올 소비량이 제일 떨어졌나 보다. 맞죠?
While consumption of beer and spirits. 자, and로 앞뒤를 이으면 어차피 비슷한 말일 거잖아. spirit을 모르면 그냥 비어라고 보면 되죠. 비어가 뭐야? 맥주. 맥주 마실 때 잔을 비워야 되거든. 멋지다, 정세용! 뒤에. 맥주의 소비량이요. spirit의 소비량이 has stayed. 유지가 됐음에도, 기본적으로, steady하게 프랑스에서. 그럼에도요.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진행형이 아니면 그럼에도. The per capita consumption of alcohol from wine, 그러니까 와인 소비는 fell from 20 liters in 1962 to about 8 in 2001. 자, 1번 100% 맞죠? 뒤쪽 형광펜처럼. From 20 liters in 1922, 1962 to about 8 in 2001. 이렇게 형광펜 치면 20리터에서 1리터가, 8리터가 된 거니까 떨어진 거 맞잖아요. 1번 100% 맞고. One reason for the dwindling wine consumption. Dwindling wine consumption도 형광펜? 자, 알았으면 얘도 그런 거야. 드윈들이 뭐게? 맞아요. 줄어드는 와인 소비량의 한 가지 이유는 is the acceleration of the French mill. 엑셀. 아빠 차 타가지고 엑셀 밟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빨라집니다. 가속화죠, 가속화. 프랑스의 식사의 가속화래요. 가속화. In 1978, 1978년은요, the average French meal lasted 82 minutes, 82분. Plenty of time for half a bottle. 충분한 시간입니다. 절반 정도, 병 절반 정도. If not a whole bottle, 뭐한병 전체는 아니지만. Today, 오늘날, the average French meal has been slashed down to 38 minutes. 자, 이렇게 하면 2번도 100% 괜찮은 것 같은데? 2번 뒷문장. 1978년 평균 식사 시간은 82분. 이거 형광펜. 그 아랫줄, today, 오늘날, 평균 프랑스의 식사 시간은 slash down 38 minutes. 자, 이렇게 하면 2번 100% 맞아요. 식사 시간이 빨라진 거 맞고. 자, 이렇게 하면 3번도 100% 맞죠. 38분보다는 82분이 충분한 시간 맞잖아. 1, 2, 3다 맞나 보네. Wine is a victim. Wine은 희생자입니다. Of the disappearance of the leisurely meal. 사라짐의 희생자래요. 리저리한 식사에. 희생자? 희생자. 희생자. 얘가 줄어든 거 맞으니까 그런가? 희생자인 거 같은데. It's not the target of the change. 이건 변화의 목표는 아니고. But the decline in wine consumption. 와인의 감소는요, 와인 소비의 감소는 is a cause, 원인입니다. Of the emergence of the faster, more modern, on-the-go lifestyle.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인 but 뒤에 형광펜을 쫙 치세요. 전체를. 그런 다음에 2번, acceleration이 있는 그 문장 있죠? 형광펜 치자. 자, 그게 5번의 근거다. 보기 2번에 acceleration이 있는 그 문장 있잖아. One reason for 이거. 형광펜 치면 그게 5번의 근겁니다. 쌤, 왜요? 아까 뭐라 했냐면 줄어드는 와인 소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식사 시간이 빨라져서예요. 인과를 구별해야 돼.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 시간이 어떻게 됐대? 가속.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 거야? 와인 소비량이 떨어졌다잖아. 맞죠? 5번 문장. 와인 소비의 감소는요, 이거는요, 빨라진 라이프스타일의 원인이 아니고, 이거의 결과 아니니? 어쩌나? 5번 문장과, 보기 2번 문장이 완전 모순이에요. 보기 2번 문장에서는 분명히 그게 원인이라고 했는데. 줄어드는 와인 소비의 원인은요, 식사 시간 빨라져서래. 해놓고 보기 5번에는 와인이 떨어진 게 원인이래요. 빠른 생활 스타일에? 아니, 결과지, 결과. 이거의 결과잖아. 그래서 5번이 틀렸어. 5번에 cause가 아닌 result로 바꾸거나, 실제 여기는 byproduct라고 부산물. 부수적인 결과예요.
아무튼 5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앞뒤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위쪽에 있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돼. 넘어가 보죠. 교회 다닌다. 손. 자,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와인 마셔봤어요. 마셔봤죠? 요만하게 주잖아, 부활절에. 맛있어? 맛이 있다고?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재혁아, 맛있어? 형제님. 맛있어? 맛있냐고 왜 대답을 안 해? 너! 너 교회 안 다녀? 근데 왜 안 먹어봤어? 우문 현답이네. 맛있어, 승훈? 저도 안 먹었어. 어, 니는 왜 먹었어? 학교랑 학습하는 밥 먹었어. 그렇군요. 나도 학생 때 마셨는데. 넌 맛이 없던데. 왜냐하면 그 단 거는 있잖아, 지훈아. 그거는 레드 와인이 아니야, 사실. 아마 로제거나 이런 걸 거야. 이 레드 와인은 단맛이 거의 없어요. 떫은 맛, 그러니까 풍미. 그 진짜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에어링이라고 막 흔드는 거 알죠, 잔. 공기가 들어가게. 산화된 다음에 마실 때 어떻게 마셔? 이렇게 마셔. 이 안에서 또 산화되게. 진짜 그렇게 마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이렇게 안 마셔요. 그렇게 맛있단 말이야. 나중에 유럽 여행 가고 이러면 그렇게 마셔줘야 돼. 이 프랑스 애들이 그런 거 알아, 매너를. 싹 받으면, 어, 어머. 불어로 땡큐가 뭐지? 멜시. 아, 멜시? 멜시네. No mercy. 멜시? 봉졸? 멜시? 두테모. 하면, 불어 우리 다 할 줄 알죠? 루브르 박물관. 아, 박물관 한글이잖아. 루블, 뭐 다 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루블, 어, 파리 바게트. 나이스. 유럽 애들은 이고가 세서, 애국심이 또 강해요. 그 여행객 중에 영어만 쓰는 사람들 있죠? 어, 무시한다. 자기네 나라 말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식당 메뉴 정도 주문할 수 있을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올라. 그 스페인 가서 올라. 세뇨르. 아, 아. 아. 우노. 우노? 어? 어. 도스. 어, 코코. 디멤버. 난, 아, gracias, gracias. Señor, gracias, gracias. 이 정도 해줘야. 개무시 당하겠네. 어, 스페인시 많이 알지, 우리. 메시, 메시. 어, busquets, busquets. Gracias, gracias. 몰라, 몰라. 해줘야 돼. 영어만 할 거면 우리 외모가 백인이어야 돼. 그래, 안 무시한다. 개놈 새끼들.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즉, 그 마동석처럼. 유럽 여행 가면은 그런 사람들 많은 거 알아? 아프리카 난민들 와가지고 강매시키는 팔찌. 집어 던지고.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잡, 붙잡고. 이거 하라고. 마동석 같은 아저씨 안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을 때? 이렇게 인상 한번 써주면. 하면 그 아프리카 흑인들 다 알아봅니다. 다 피해가요. 왜냐면 거긴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여행 간 사람 무슨 벤츠를 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보이는 게 중요해. 여행 가려면 그 나라 말 못할 거면 몸이라도 불려서 가. 타투는 남으니까 해나 정도. 일주일 타투 같은 거. 여기다 불어로 욕 같은 거 쓰면 되겠다. 여기다 불어로 욕? 스페니쉬로 욕 써가지고. 삐에따 뿌다! 이건 포르투기시 욕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 밴쿠버 있을 때 브라질 애들이 여름에 우르르 와.
같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해보래. 피에타 푸타 해보래. 내가 피에타 푸타 그러니까 지들끼리 엄청 웃어. 그렇게 막 야가 막 하면서. 뭐야 미친놈들. 몸을 키워야 돼. 그래 여행 갈 수 있어. 그리고 미국 가도 아시아인 혐오범죄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혐오범죄 당한다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마동석이면 나한테 혐오범죄 못하지. 내가 하겠지. 승민아. 내가 가끔씩 진짜 내 외모가 마동석 같았으면 좋겠어. 저런 애들 터쳐버리게. 넘어가. 14페이지 요약해볼게요. 1번에 이런 비교 표현이라는 건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지난 40년 넘게요. 어떠한 나라도 지구상에서 알코올 소비량을 줄인 나라가 없어요. 프랑스보다. 프랑스가 제일 많이 줄였대. 알코올 중독자였나 보지 이 나라는. 2번. 스피릿은 독주입니다. 독주. 독주 뭐냐? 위스키. 럼. 보드카. 이런 거. 나중에 니네 그런 거 마실 거 아니야? 한번 마셔봐라. 아주. 원래 이렇게 딱 한 잔에 데킬라 알죠? 데킬라. 데킬라 이렇게 딱 먹고 그 레몬 있어. 레몬 쭉 빨고 여기 소금. 소금 쪄가지고 이렇게 빨아먹거든. 딱! 하는 순간 여기 불 붙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 들거야. 이걸 왜 처먹는 거지? 소주도! 나중에 그런 생각 들거야. 우리 과학 실험에 이거 뭐라고 하죠? 알코올 램플 마시는 거야 그냥. 소주 정확하게 그 맛이야. 궁금하면 그 알코올 마셔봐. 지금 저희 학교는 그게 메탄올이라는데? 그러니까 마셔봐. 그럼 새로운 세상이 보이겠다. 재작년에 코로나 때 멕시코에 알코올이 끊겨가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멕시코 애들 술 많이 마시잖아 데킬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메탄올로 술을 제조했어. 그러니까 무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메탄올로 술을 만들어 그걸 마신 거야. 마신 사람 다 어떻게 됐죠? 눈 멀었어요. 다 실명. 아. 우리나라 가짜 술이 있어? 진짜로? 나중에 입술 먹으면 눈 실명돼. 입술 먹지 마. 멋지다 제이요. 이번에 맥주나 독주의 소비량은 비슷했대요. 프랑스에서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된 반면 펄캐피라가 1인당입니다. 1인당 소비량은요. 알코올이 와인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20리터에서 8리터로 떨어졌대요. 미친놈들이잖아. 야, 1인당 20리터를 처음 마시려면 이거 진짜 많이 먹는 거야. 3번 이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와인 소비량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가속화예요. 프랑스 식사 시간에. 4번 78년에 평균 식사 시간 82분. 답답하다 진짜. 5번 충분한 시간이죠. 절반 정도. 병 절반 병. 뭐 한 병 전체는 아니지만. 6번 오늘날 평균 식사 시간은 slash down. 확 줄었답니다. 38분으로. 이것도 길어요. 여성분들은 이거 이해하죠? 남자는 이해 못한다. 우리는 처먹으면 끝이야. 5분 컷이야, 5분 컷. 김밥촌 가보면 알잖아. 말도 거의 안 해. 가자, 어. 또 나가. 그런 경우 많아.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사친, 여사친일 때 같이 밥 먹으면. 여자들은 보통 시켜서 같이 먹잖아? 근데 남자놈들은 시키면 같이 안 먹어요. 지 것만 먹어. 다 먹으면 그냥 나가버려. 밖에서 담배 피고. 이런 경우가 많아. 7번 와인은 희생자래요. 리저리가 여유로운 형용사입니다. 여유로운 식사의 사라짐의 희생자죠. 8번 이것은 바로 변화의 목표는 아니고요. 오히려 와인 소비량의 감소라는 건 바로 부산물이에요. Emergence 출현의 부산물입니다. 더 빠르고 더 현대적이고 on the go 분주한 생활 방식의 부산물이니까 결과란 얘기예요.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 3번, 8번입니다. 이글 전개 방식은 인과야, 인과. 크게 보면 인과. 와인, 왜
와인 소비량이 줄어들었지? 그 원인은 식사 시간이 빨라져서.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상술로 보입니다. 상술. 상세하게 설명하죠. 아, 35번 이거 엄청 좋은 지문이야, 이것도. 응?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하자.